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뒷담화 시간이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사실 저 이번 주에 이제 그 금감원 그 이보컨 원장의 이제 임원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걸 이제 주목해 보다가 그 최근에 뭐 2차 전지 얘기도 있고 해서 좀 그것도 취재를 해 봤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더 지금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건 조금 더 이제 그 당국에서 그 좀 살펴본 다음에 메시지를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새로 좀 그 발표가 그 공개가 된 게 그 네. 3호 그 CB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를 이용을 해서 저 개미들 그 일반 투자자분들의 이제 등을 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그 발각이 돼가지고요. 요게 한 6개월 동안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 이 깜짝 놀란 게 한 그 33명이 적발이 돼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가 됐고요. 그리고 이 33명이 그 챙긴 그 부당 이익이 84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몇십억 원씩 뭐 평균 잡아서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이게 다 결국 뭐 일반 투자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3호 CB를 통해서 이게 3호 CB라는 게 결국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으로 나중에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 그 이 전환사채 이걸 통해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주가 도 이렇게 뭐 조작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요. 우선은 제가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저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어떠한 부분들이 사기였고 그렇게 인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예. 사기 행각이 있었습니까? 예. 그 금감원이 6개월 동안 이제 기획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총 한 40개 정도의 이제 사건에 이제 의심되는 사건 중에서 이번에 한 10여 개 정도가 먼저 이제 그 조사가 끝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례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례를 진짜 하나하나씩 보면 그렇죠.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인 사례 한 세 가지 정도 네. 그렇게 준비를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그 가짜 신약 그 사건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보니까요. 그 적발된 이제 세 명이 적발을 됐는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해서 일단은 주가를 띄우자라고 이제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A사의 이제 전환사채를 그 미리 싼 가격에 사서 이걸 보유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A사가 이제 개발한 어떤 신약이 이제 그 임상시험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사를 또 인수한다. 그런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정보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가 괜찮은 또 이렇게 그 바이오 회사구나. 또 신약을 준비하는구나 해서 이제 투자금도 이제 많이 내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이게 많이 그런 게 코로나19 그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치료제 그죠. 그런 또 여파도 있어서 그런 것도 또 같이 홍보를 하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업무 협약 이제 뭐 다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임상 뭐 그것도 다 이런 투자도 다 엎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당이 그 전환사채를 이미 본인들은 이제 갖고 있던 거를 이미 이제 비싸게 이제 팔아서 그 120억 원의 좀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약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만으로도 주가가 급등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쉬웠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차례대로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요. 그 허위 공시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요. 공시도 그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수법으로 하는지 살펴보니까요. 요 일단 3호 CB를 사서 현재 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일단은 그 이전을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수의 이제 투자자들이 요 그 이 3호 CB를 좀 뭐 인수를 하고 뭐 많이 또 투자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또 이렇게 꾸밉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있지도 않은 또 그 허위 신규 사업을 공시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공시를 하냐면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릴 때는 코로나 이제 방역 사업에 이제 그 관련되고 또 이제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신사업에 이제 진출한다. 그런 내용, 그 관련된 주주총회를 이제 소집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해놓고요. 근데 나중에 저 금감원이 이 공시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자체가 그런 그 신약 개발 조치도 없었고 이런 이제 뭐 주총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전혀 이 기종안에 이 회사도 그 뭐 큰 뭐 뭔가를 하는 것도 없었지만 실제 요거와 관련된 어떤 뭐 그 뭐 공시와 관련된 그런 사업조차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허위 공시로 해서 이걸 딱 뜨니까 일단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갑자기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사이에 이제 전환 그 CB를 이제 싼 가격에 또 이제 그 비싼 값에 또 이제 팔고 해가지고요. 요 경우에도 한 100억 원가량의 또 부당 이익을 또 챙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하기 전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까? 그냥 공시를 하면 끝인가요? 예, 실제적으로 그 공시를 할 때 그 금감원에서도 공시 심사실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 저도 이제 거기 사무실도 가보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식이나 이게 그 하는 것들 공시나 그런 게 엄청 많이 이렇게 그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일일이 그게 진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실제 사무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실제 팩트 체크를 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투자금이 오면 그거를 이제 해서 벌써 그 사이에 좀 나온 게 한 100억 원 정도 챙겼다니까요. 악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 사례 말고도 좀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예. 저 그 세 번째 사례는요. 저 보도 자료도 그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아니 조심할 준비했습니다. 게 너무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기사 쓸 때 네. 아니 보도 자료도 좀 그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요. 이 저 C사의 경우에는 이제 다섯 명이 이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주가를 이제 띄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보유 주식을 이제 그 이제 비싸게 팔자고 이제 모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모 CB를 이제 발행을 해서 바이오 사업 쪽에 이제 신사업 그런 쪽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그쪽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좀 이제 그 대규모 자금이 단기간에 이제 유입된다 그런 소문을 이제 시장에 이제 퍼뜨립니다. 근데 그 이제 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이오 사업을 그 추진하지도 않는데 이런 바이오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다. 딱 해서 그런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하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거를 그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오 이게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그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바이오 신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되고 또 이제 보통 하나하나 이제 공시를 보기보다는 사실 이제 보도 자료나 저 기사를 또 먼저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시에 그런 거 나오기 전에 보도 자료만 낸 것만으로도 아 여기 신사업이구나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했고 또 바이오 사업을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지도 만들지도 않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가보니까 뭐 관련 뭐 조직도 없고 인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이런 그 투자 계획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근데 그 주가가 오르자 이들 일당이 이 주가를 또 이제 그 오른 이제 주식을 팔아서 45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저 편취한 일도 발각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서 수상한 공시가 나온다. 좀 수상하다 이러면은 일단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 1월 금감원이
352 합동 대응반을 꾸려가지고요.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한 게 전체 이제 40개 이제 의심 사건을 조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40건 중 13개 중에 나온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26건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아직 그 보도 자료나 아니면 관련된 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 앞으로도 좀 이 사건이 이제 더 많이 좀 하반기 아마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이게 하나하나 좀 어떻게 된 건지, 14건의 그 구성은 좀 어떤 건지, 그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보면은요. 우선 그 코로나 19 관련돼서 신규 사업의 진출을 발표를 해 놓고 그 가짜 신규 사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신약, 가짜 신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그 가장 많았고요. 그 이제 부정 거래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10건 정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CB 주식을 이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이제 부정 거래와 함께 이제 초기에 이제 주가를 이제 막 띄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주가 조작도 같이 하는 그런 혐의도 그 3건이 이제 그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주식이 뭐 그 이런 뭐 뜬다, 어떤 데가 뭐 아니면은 향후에 그 여기는 좀 악재가 있는데 그걸 미리 이제 갖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제 팔아버리든 아니면 올리기 전에 그 아니 먼저 갖고 있다가 오른 다음에 그걸 팔아버리든 그런 식으로 내부의 어떤 그 미공개 정보를 이제 본인들만 알고 있다가 그 정보를 통해서 또 본인들의 이익을 또 챙기는 그런 경우가 3건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을 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좀 이제 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피해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이들 이제 그 사기 일당들이 결국 이런 그 행태를 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그 고스란히 실제적으로 요거 그 사건에 의해서도 피해를 보게 된 게 그 불공정 거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이제 그 39개 이제 기업이 관련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장 이제 폐지된 기업이 이제 4군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거는 14건이었는데 그 중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된 게 이제 13건. 자본 잠식이 한 50% 이상인 곳이 한 곳. 그리고요.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 이익이 이제 30% 이상 그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이제 경영이 안 되는 그런 좀 부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뭐 상패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은 못 하고 다들 뭐 투자할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요 그 지금 현재까지 조사하는 10여 건만 봐도요. 요렇게 이제 기업들이 벌써 이렇게 좀 그 상패가 되거나 부실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요게 한 투자자들이 거의 다 이제 다 투자 그 손실을 입게 됐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기업일지 이것도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 뭐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33명의 이제 8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이제 검찰 수사를 갔는데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중이라 요번에 이제 구체적인 그 기업명이나 관련된 어디라는 거는 종목명이나 그런 건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봐가지고요. 좀 요런 투자를 하실 때 약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수법도 문제이긴 한데 이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게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사실 이 건이요. 이게 사실 보도자료도 한 10페이지도 넘고 사실 이게 꼼꼼하게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금감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보도한 거는 한 뭐 짧게 보도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감원에 아, 이게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좀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이제 깜짝 놀랐느냐 했는데 그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참 그랬구나 한 게
재범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발각된 분들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탁 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그 투자자들의 이제 등을 쳐서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잠깐 살고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확률인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그 3호CB 이제 조사 요번에 40건 중에 25건. 그러니까 62.5%가 이게 상습 불공정 거래 이 그런 그 전력자들이 좀 이런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걸렸다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한번 이렇게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또 이런 주가 조작을 하든 3호CB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든 했던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조사하는 사람들도 그 금감원에서도 초반에 잡아가지고 그 검찰에 보냈는데 또 한번 조사를 해서 빠보니까 또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황당해. 황당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속이기 쉬운 구조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얼마나 좀 사람들을 속이기 쉬우면 이렇게 재범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 어떻게 그 부분은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테마주에 투자를 해서 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그 괜찮다 그런 투자 그런 테마주 투자 심리를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신약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뭐가 있어서 호재가 있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도 보면 깜짝 놀라네. 그런 기사를 먼저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근데 확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다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그 빨리 호재다. 이게 주가도 어찌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3호CB를 같이 또 이제 엮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그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벌을 받는 그 수위가 네. 그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가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45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이제 챙겼잖아요. 챙기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나오면 그리고 나서 또 CEO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나머지 돈을 또 다 환수를 다 하기에도 어려운 또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수치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 그때 당시에 2008년, 9년 당시에 미국에서 그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여서 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에는 2009년에 그러니까 징역 150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징역을 살다가 그 감옥에서 결국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신형도 아니고요. 그 최대 양형 기준이 15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그 법원에 가면 확실히 이제 더 줄어들고요. 그렇죠. 최대가 15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백억 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그 챙겨도요. 수사 당국이 그 부당 이익을 산정하는 또 그 방식이 또 그 검사가 또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할 때 그 인정해 주는 게 실패를 했다. 그게 별로 그 모호하다 그러면 최대 5억 원 벌금만 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요 올해 이제 상반기 주가 조작 그 사건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그 과징금을 두 배 올리고 그런 거 이제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뭐 소급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솜방망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는 3호 10이라는 요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3호 10이 관련돼서도 이 3호 10이와 관련된 거래나 그런 거 관련된 제도 자체에서도요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호 10이가 이제 그 금융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 범죄에 악용하기 좋은
그런 참 좋은 수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범죄를 저지르기 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주식이 아니라 3호시비를 했는지 그걸 보니까요. 금융위에서 난 얘기를 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요. 첫 번째는 3호시비가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사용 목적이든 경영 상황이든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이제 세밀하게 좀 적고 그래야 되는데 3호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해가지고요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금 전에도 이제 허위 공시 그 얘기를 한 게 CB 관련된 그 공시 규제가 그렇게 또 세지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그 상장 기업이 CB 그 발행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뭐 어떤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요렇게 이제 내는 방식이 이제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용 납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또 공시를 또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또 일부 요거는 그 개선됐다고 하는데 지금 적발된 거는 이미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그런 그 됐던 거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부당 이익을 또 챙기기 또 쉽게 또 제도 자체가 그 가격이나 그런 것도 또 재조정하는 것도 쉽고 그렇다 보니까요 이런 CB를 이용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진짜 듣다 보니 사실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돈인데 뭐 요즘에는 퇴직 그 하신 돈으로 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꼭 주의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